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거 우리 왜 하는 거예요? 좀 더 해보면 안 돼? 이 보수와 진보는 꼭 적이어야 합니까? 뒷담화를 안 깐다가 원칙이고요. 이게 진심이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. 제가 덜 어른이었을 때는 할 말 잘했거든요. 물론 아직도 어른은 덜 됐지만 덜 어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. 자기 내공이 탄탄해야 됩니다.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. 내공 없으면서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고집이죠. 아집이고. 할 말 잘하는 법은 할 말을 그냥 하면 돼요.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버릇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서 자기 검열 그런 것이 너무 심한 사회다. 그런 생각을 해요.